또뭘 만드시려고 아, 이렇게 준비를 근데 했나? 여름밤에 생각나는 게 뭐야? 여름밤에는 무조건 시원한 맥주 한 잔이지. 아, 생맥주. 우리가 또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하잖아. 뭐 먹어? 딱. 배 많이 안 부르고 맥주하고 찰떡이. 일본 가서 여행을 하다 저녁을 먹고 뭔가 좀 부족할 때 그치. 맥주랑 뭐 교자 같은 거 아, 오늘은 교자. 오늘은 그냥 오리지널. 그냥 돼지고기에 양배추, 부추 딱 들어간. 짭짤하니 그래서 맛있지. 돼지고기 민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삼겹살을 쓴다. 삼겹살을 쓰는 이유. 기름이 적당히 그치. 있어서. 이게 바로 육즙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게 200g이야. 그럼 일단 여기다가 간을 해줄 거야. 소금을 먼저 한 코집 살짝. 그다음에 굴소스 한번 해줘라. 굴소스. 나도 이상하다. 한 스푼. 이게 지금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진 않아. 그다음에 간마늘이 들어가지. 간마늘도 하나인데 참기름도 하나가 들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만 고소한 맛이 쫙 퍼지도록. 자, 이러면 또 질문 들어가지. 뭐 참기름 없으면 뭘 넣어야 되나요? 올리브오일도 되나요? 올리브오일 상관없지. 오일이 들어가 있는 향도 있지만 오일리 해주기. 그치. 소기. 그다음에 술. 술 하나. 이게 무슨 술이야? 일본 술? 요리 전용. 요리 전용 맛술이야? 없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청아도 괜찮고 백화수보 차례 지낼 때 쓰는 그런 술도 괜찮아. 소주는 약간 애매하고 차라리 맛술 아니면 화이트 와인. 사이다 같은 건안 돼? 아, 사이다. 사이다는 그냥 마셔.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까지 넣었잖아. 후추 살짝 넣어주고. 이 채소는 언제? 이제 네가 해야지. 어떻게 썰까? 잘게. 잘게? 근데 먼저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같이 넣고 하면은 물기가 나오지.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걸 이렇게 저어주는 거야. 그러면 고기의 간도 골고루 배면서 1차적으로 간을 여기다 다 해주는 거지. 지방질이 골고루 잘 섞여. 그러면 살코기 사이에 돼지 기름이 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육즙이 쫙 도는 거지. 이거 믹서기야 그냥. 와. 빨리 썰어줘. 썰어줘? 잘게. 부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부추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 고기가 200g이면 부추가 50g, 양배추는 고기랑 동량이야. 200g. 이게 고기가 지금 많은 것 같지만 채소가 듬뿍 들어가면서 채소의 채즙, 고기의 육즙 끝내주는 거지. 맨날 끝내준대. 아, 먹어봐봐. 장난 없어? 장난 없어. 양배추는 잘게 썰기가 쉽지 않다.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돼. 대신 고르게 썰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양배추 이 맛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 중요하지. 여기서 채즙이 또 나오잖아. 육즙과 채즙이 딱 맞나? 아, 그 섞여가지고 딱 씹었을 때 그냥 국물이 나오면서 거기 기름이 싹 얹어져 있는 거. 그냥 이라샤이 맛이지 그냥 바로. 아, 진짜. 그거 하나로. 와. 정말 새로운. 어때? 지금 벌써 느낌 나오지? 느낌 나와. 이야, 이렇게 되면서 양배추와 고기와 부추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만두가 20만두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 만두 좀잘 많이 싸봤나? 많이 싸보진 않아. 만두는 많이 안 만들고 라비올리는 많이 만들어. 아, 장갑 끼고 해? 이건 장갑 안 껴도 되지. 장갑을 안 껴야 더잘 돼. 어떻게 하냐? 만두피를 손바닥 위에 올려주세요. 젓가락으로. 예. 그다음에 물을 한번 싹 발라줘. 이거는 내 스타일, 네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면 돼. 그다음에 반을 접어. 일단 다 붙여. 해서 접어 한 번. 한 번씩. 또 접어. 접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자. 이야, 제품 같아. 그냥 비비고야. 아니, 그냥 이렇게 꼬집어줬어. 한 꼬집, 두 꼬집, 세 꼬집, 네 꼬집, 다섯 꼬집, 여섯. 대화 좀 하면서 할까? 뭐 힘든 일 없냐? 그냥 사는 게 힘든 거지 뭐. 너 괜찮냐? 난뭐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야, 구울 건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아, 만둣국처럼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뭐. 아, 열이 올라오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상관없지. 맞아. 이거는 오랫동안 속까지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만두는 불이 셀때 올라오면 겉에만 타는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 나 지금 몇 개야? 8만. 8, 9, 10, 11, 12, 13, 14, 15, 16개. 20만두는 안 나오네. 아, 16만두. 야, 그 교자 만두끼리 막 붙어 있는 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눈꽃 만두? 알고 싶어? 유튜브 구독자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서 눈꽃을 준비하고 있었지. 이 전분이나 밀가루를 풀고 물에 살짝 기름을 이렇게 섞어주면 돼. 그럼 기름이 있는 부분이 눈꽃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만두가 1차적으로 여기가 노릇노릇 익어야 돼. 근데 아직 덜 익었지. 근데 사실 이대로는 익지 않는다. 뚜껑을 덮나? 그치, 뚜껑만 덮어도 좀 익기가 힘들지. 그러면 이 바로 이 수분이 필요한 거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노릇노릇. 근데 아직 조금 부족해. 왜냐하면 물이 닿으면 이거보다는 또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진해도 되는 거야. 타기 직전. 괜찮나 이거? 이 정도까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기름 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부어줘. 그다음에 약간 낮춰줘 이제. 그 사이에. 우리는 뭘 만드냐? 간장 만드나? 간장은 하수지. 후추. 야. 백후추. 식초. 두 가지 만드는 거야.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성시경의 유튜브에서도 나왔는데 또 한 군데는 고독한 미식가. 그래서 저게 과연 어울리나? 먹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금 더 하고 싶다. 덜 익은 것 같다. 물을 살짝 넣어줘. 그래도 충분히 익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팀에 익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자 이제 거의 왔어. 기가 막힐 거야. 가자. 핫. 이야. 어우 좋아 좋아. 먹을까? 그래.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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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는 게 진짜 아쉽다. 이걸 듬뿍 찍어. 후추를 이 소 사이에 살짝 넣어주세요. 야, 진짜 잘한다. 너무 쉽게 만들었는데 재료 안 들어왔는데 진짜 교자집에서 먹는 만두 맛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걱정했던 게 아랫부분만 익히니까 위에가 안 익을 줄 알았는데 익네. 익네.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어때 식초? 어울려 안 어울려? 식초가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후추가 또 역할을 해. 어 역할을 해. 그것도 이거 배후추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 봐봐. 맛있다. 야. 아. 야,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 양배추, 부추만 딱 넣고 간은 굴소스, 간마늘, 청주, 참기름 집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교자. 시원하게 편의점에서 맥주 사다가 너무 완벽했다, 고영아. 그러면